안녕하세요. 밑바닥 초보 인생입니다. 어제 알통 한 달에 10만 원 벌기 안내해드렸는데, 추천인으로 오시는 분은 많지만 활동을 잘안 하시네요. 와서 아무 말이라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루 세네 개씩이라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하에서 제가 원래는 보험, 경제, 전기 쪽으로 자격증을 걸고 인증받아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는데 하루 4만 원 벌이가 됐습니다. 왜냐면 4천 토큰이 나왔고 하루에. 그리고 그때 시세가 10원이었어요. 지금은 6.2원 그 정도. 다시 10원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보험 설계사가 제가 빠졌습니다. 왜냐면 업데이트 하면서 실무, 그러니까 과거 자격증이 아니라 실무자를 뽑는 거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3년 안에 1년 이상 경력 갱신이 돼야만 설계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메리엠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지는 한 2주 정도 된거 같고, 요번 주에 시험을 봐요. 광고 요즘 보면은 메리츠 파트너스라고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출퇴근할 필요가 없이 집에서 공부하고 시험 때만 시험 종로 가가지고 종로 3가인가 을지로 가서 시험 보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은 되는데, 이 합격 한 거는 당연히 협회에 나오죠. 그거를 아하에다가 전문가 제출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 쪽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보험 이거를 답변을 하게 되면은 못해도 하루 몇천 원에서 만 원대 정도는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파트너스 광고가 나오면 생각이 있으면 아하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보험 설계사 코드가 나오면 내 계약이나 지인 계약을 해서 내면 됩니다. 왜냐면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인 계약이든 하게 되면은 설계는 어차피 본사에서 다 해주는 거고, 거의 뭐 손님 물어오라는 식인 것 같아요. 뭐돈 드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